우리가 불포화 지방산 얘기 계속 하는데 우리 불포화 지방산 하면은 오메가 3 생각나시죠? 그렇죠. 근데 이 오메가 3뿐만 아니라 오메가 6, 7, 9까지도 함유되어 있어서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입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가 오메가 3까지는 쫓아갔는데 6, 7, 9이요? 네. 어머, 그런 애들까지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가? 그 뭐 이유가 있나요? 네, 다 이유가 있죠. 이 오메가 3, 6, 7, 9마다 또 자기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겠지. 네. 다르구나 조금씩. 그렇죠. 이제 오메가 3는 워낙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혈관 청소부. 네. 네. 그래서 혈관에 뭐 독소, 염증 물질, 나쁜 지방 이런 거 이제 제거를 해주고 오메가 6가 이제 받는 자기 역할 중에 건조함을 막아줘서 또 피부 건강이 좋아. 네. 어머 그래요? 또 오메가 7은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도 좋고 노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니까. 그럼요. 노화야 가라. 또 오메가 9도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또 좋은 게 이 좋은 콜레스테롤을 유지시켜주는데 또 역할을 하고요. 특히 이 오메가 9이 다른 식물성 기름과 비교를 했을 때 아보카도 오일에 유독 또 많이 들어있어요. 아~ 우리 집에 오세요. 아보카도 오일 먹으러. 아, 근데 너무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데 그냥 우리 바로 먹어볼까요? 와, 이거 정말 그냥 스푼으로 네. 먹어도 네네.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드세요. 드셔보십시오. 향이 저희 집에서 갖고 온 거니까 많이 드세요. 기름은요, 이렇게 신선한 맛이 나야 돼요. 찌든 내가 남은 산표된 안 나죠. 전혀 이게 특유의 향이 없는 그냥 정말 그 식물성 기름 딱 그 맛인 것 같아요. 근데 느끼한 맛이 좀 없죠. 이제 그냥 쑥 넘어갔어요. 신선하게 약간 오일리한. 예. 이 오일이 사실 다 같은 오일이 아니에요. 오일마다 또 등급이 있거든요. 아. 지금 드신 게 아보카도 오일 등급 중에서 제일 좋은 거. 네. 엑스트라 버진. 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등급의 오일인데요. 저온에서 제일 처음 짜는 오일이에요. 아, 와. 그 다음에 짠 게 이제 버진 등급이고요. 네. 두 번째로 짠 거죠. 그 다음에 퓨어 등급이 있습니다. 퓨어 등급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짠 건데, 네. 이 퓨어 등급은 또 다른 화학 이제 정제유랑 섞은 거. 네. 또 가장 끝으로는 블렌드라고 하는 건 이제 오일 등급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다른 식물성 오일과 섞은 거. 그래서 등급들이 있기 때문에 드실 때 좀 네. 등급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아.